37 정도? 보통 35에서 30몇 이 정도까지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40렙 넘게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얘네 다 풀어. 자, 병력 몇 명 관련지는 모르겠고, 이거 집 앞이니까 포로는 다 먹고. 아, 많이 죽긴 했네. 그래도 생각보다 포로는 다 잡고. 지금 경험치가 중요한가? 경험치가 중요하지. 항상 최종의 상태를 유지해야지. 빨리빨리 샤라로 들어가서 도시 관리하면 보겠습니다. 민병대 훈련 해놓고 갔네요, 다행히. 일단 포로 넣어줄 애들 다 넣어주고. 서전트 넣고. 글란디아 파이크 넣고. 선봉대 너무 많고. 특공사수 넣고, 불지어 넣고, 빌병 필요 없어 팔어. 나머지는 그냥 싸그리 다 정리하죠. 귀족 병종만 좀 챙기고. 한글집 종자 필요 없어. 워밴드 기준 45인가 55였어요? 나 워밴드 때 최고 랩이 몇이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오토 트레이드. 5만원? 아테라이말 사고. 잠시 대기하죠. 제 피도 채우고. 오생성은 결국엔 못 버텼고. 이렇게 되면 블란디아랑 전쟁에서 내가 이득 봤다고 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애매하네. 이득 본 느낌이 전혀 없네. 어허, 바타니안 영웅 먹으니까 바로. 여기 뭐 우생성 트락투라이 베론 여기는 지금 내가 굳이 병력 갈아 넣어서 먹을 필요가 없어. 타르고 번영도 5300? 이거는 가져와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라도 먹어야 내 성이 풀리겠어. 블란디아 뭐 지금 뭐 항복하지도 않아요. 항복하겠다는 얘기도 안 해. 그 뭐야, 심지어 그 뭐 투표를 해도 우리 애들이 계속 싸우지. 맞는 말이죠. 이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거 어그로만 겁내 끌려가지고 저 성들이. 아, 여기 바타냐한테 어그로 끌리고. 이쪽에서 이제 내 병력이 갈려나가면서 전력이 약화가 되니까 저쪽 북부랑 푸자이트가 선전포고에 들어오고. 여러가지로 이쪽에서 너무 시간을 오래 끌렸어. 블란디아가 워낙 세긴 했지. 바락바락 세긴 했습니다 지금. 자, 다 지어졌나요? 바로 들어가죠 이거. 아, 저 그리고 그거 재밌는 거 봤어요. 제 트위치 채널 그 접속하는 트래픽 주소를 보니까 한 12%가 테일월드에서 12%가 접속이 잡히더라고요. 테일월드면 마블 게임 제작사 홈페이지 주소가 트래픽에서 잡히더라고. 그 홈페이지에서 내 채널을
전체 이제 내 채널 접속 트래픽 양의 12%가 그쪽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생했다. 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블 게임 제작사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제 채널로 트래픽이 잡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걔네도 알고는 있겠지. 솔직히 이렇게 내가 마블 게임 방송을 해내는데 솔직히 걔네들 나한테 뭐야 정식게 이거 게임 정식 출시하는 날보다 한 2-3일 먼저 나한테 오픈해야 돼. 정발 게임을 공식 정발하기 2-3일 전에 나한테 먼저 던져줘야 돼. 블란디아가 공통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쟤네들 폭풍병이 은근히 딜이 세가지고 스위치 마블 카테고리 연동이요? 카테고리 연동? 그러니까 카테고리 타고 들어오면 그 개발사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오는 트래픽으로 잡힌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모르겠네. 아 여기 쪽두가 좀 되죠? 600달인가 그랬죠? 이거 4다리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올라가지 마. 경력 여기서 갈릴 필요가 없어 지금. 내려와 내려와.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않아도 됨. 자 성문 빨리 열어주죠. 이거 이거는 쪽두 싸움으로 이겨야 돼. 비슷한 게 겪어가지고 마블 카테고리 연동으로 카테고리 타고 들어오면 그 게임의 제작사 홈페이지 트래픽으로 잡힌다는 얘긴가요? 아 맞죠. 성문 뚫으려고 도끼로 바꾼 거 맞긴 맞습니다. 아니 글레이브보다 도끼가 딜이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 성문에.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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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무머스가 그랬다고요? 뭔가? 굳이 제작사 트래킹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나? 와, 여기서 속공질?
게임 피드백용으로 받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걔네들이 직접 오랫동안 장기간 게임을 플레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 게임 자체가. 그러니까 이 게임을 방송하고 있는 DJ 거를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상황에 대해서 뭐 버그 피드백이나 아니면 시스템상의 문제적인 피드백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지. 근데 내가 개발사라고 하고 버그 픽스나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시스템적 오류 같은 거를 잡아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긴 해. 내 게임을 직접 그 개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알바를 고용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직접 플레이하면서 잡아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리고 힘들잖아. 직접 게임하고 플레이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방송하는 사람들 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된 바로 그때 이상한 점 찾아낼 수 있는. 아, 뭐죠? 뭔데 여기 이렇게 오래 걸리죠? 싸우고 있긴 한데 뭐지? 어, 됐네, 됐네. 그러니까 뭐 크래시 나가지고 보내기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나오면 저도 귀찮아서 아니요라고 하거든요. 크래시 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웬만한 크래시들은 모드 충돌에 의한 거지 솔직히 바닐라로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이상 그거 샌드에서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크게 의미 없죠 그거. 자 이거 사르고까지 먹겠습니다. 인병대 훈련을 받고 개발은 다 돼있네요. 지하 감옥 가서 포로 다 넣어주고 나머지는 내가 드리고 가려드리고. 워터 트레이드 해서 아이템 좀 정리하고 잠시 대기. 여기서 세이브. 자, 또 성의 주둔군으로 또 얼마나 좋은 애들 넣어줬는지 보죠. 분단병 넣어줬죠. 한글리 넣어주고 귀족자재에다가 나머지는 허용 범위 내죠. 지금 습격대는 빼자. 오케이 나머지는 허용 범위네. 구두쇠 특성을 얻었대요. 이게 뭔 소리죠? 내가 왜 구두쇠야? 아니 나만큼 대인배인 사람이 없는데. 아들 딸들 장비세 맞춰줘야죠. 보스룸 가서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한번 정비해줄 때. 아니 나 왜 구두쇠 됐죠? 내가 관대하게 다 자비롭게 해주고. 학살한 것 때문에 구두쇠가 됐다고요? 학살한 것 때문에 생기는 거는 부정직함이잖아요. 명예 떨어지는. 구두쇠가 됐다고? 아 이거 영지 너무 많이 가져서 그런가? 도시를 내가 다 가져가지고. 구두쇠의 부정직한 왕이라뇨. 아이 폭군. 일단 적어도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클랜한테는 얼마나 관대하게 해줬는데. 아 집도 절도 없는 클랜들 데려다가 돈도 좀 줘가면서 데려다가 그리고 또 살집도 없다고 성 하나씩 다 주고. 나만큼 관대한 왕이 어딨나? 자 이거 약플랑까지 먹어버리죠. 이왕 이렇게 먹은 거. 아 7400에 777.
승군이 777명. 바로 이거 야플랑까지 공성. 이거 야플랑까지 먹으면 돈 이거 돌아서겠다. 흑자로. 내가 자꾸 돈이 쪼들렸던 이유는 집이 도시가 적었기 때문이야. 더 많은 도시를 가져야겠어. 온값, 아, 이거 보내? 아, 7,000원이면 보내지. 14,000원 보내, 보내. 샤라포이? 샤라포이. 아, 잠깐만. 샤라는 어차피 공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거기는 후비대가 꽤 되고 민병대가 꽤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어. 근데 여기에 얘랑 얘랑 얘네까지 그냥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 주둔군 포로를 많이 내가 집어넣지 않으면 돼요.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그래 지금까지. 그리고 아까 저쪽 본토에 있는 주둔군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거는 계속 병력 갈아내, 갈리면 갈리는 대로 본토 가서 병력 채워오면 돼. 이거를 더 기다려보죠. 들어올 것 같은데 얘랑 같이 들어와야 승산이 있지, 이렇게만 들어와서는 승산이 없거든요.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얘네들 붙었어야 되죠. 세이브 009 4차? 아니야. 요건 아니고, 뒤에 한 300 몇십 다리가 같이 붙었으면 세이브 009 4차가 될 수 있었어요, 솔직히. 가능성 있었어. 근데 요거 가지고는 안 돼. 어려워. 요 정도 병력 가지고는 힘들어요. 전력도 딸리고 쪽수 차이도 거의 안 나. 쟤네들 성공이죠 지금? 개꿀. 쟤네들 성공이면 난 여기서 그냥 시간만 죽이다가 적절히 밀고 나가면 됩니다. 이 정도면 한 방에 밀어낼 수 있어요. 한 방. 어렵지 않아. 대충. 대충 어린 잡아 이쯤 쏘면 맞을걸? 날라가는데 좀 한참 걸리죠. 어? 얼추 가는데? 왜지? 왜 안 맞지? 아, 너무 멀리 쏘고 있나 지금? 아, 맞네. 너무 멀리 쏘고 있네. 어린데 없죠? 아니, 맞았어. 저기 다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서 그렇지. 얼추 위치는 맞았어요. 오, 기병 돌격. 오, 멋있는데? 하지만 미처 다 돌격시키지 못하고 저 다 도로 빼는 악수를 두었죠. 경험치 레벨업. 자, 이쯤에서 기병 돌격 박아야 되죠. 공기병도 돌리고. 보병도 밀고 나가.
궁병도 돌격. 내 병력들은 바로바로 젠데기 때문에 여기서 싸우면 무조건 내가 이기지. 아 이거 저거 봐, 킬로그 영수증 지금 되게 잘 지키죠. 지금 이런 영수증 거의 12티어 병종 모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영수증이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다 도망가고. 다 죽여 다. 아니 도망가는 거 다 돈인데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알아서 하시고 잰되는 병력 있는 대로 가볼까요? 나 이런 맵에서는 기병들이 날라다니죠 지금. 또 나한테 또 이래 또 나한테 기병 다 들이받지. 또 어디서 또 기병 그렇게 나왔어. 갑자기 혼전이 됐네. 한번 땡겼다가 그랬나? 그냥 미치고 나가서 그냥. 아직은 여유로워, 아직은 여유로워. 아. 롱글레이브가 그리웠다. 이런 맵에선 롱글이지. 그쵸, 고기방패 컷당했습니다 지금. 진짜 그 역할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것 같아. 고기방패에 대한 역할. 어 이거 다 도망가는 거야 너네? 안 되는데, 이 정도까지 너무 많이 도망가는데. 너무 많이 도망가시는 거 아닌가요, 블란디아님들? 아예 싸울 생각이 없네. 아 이거 기병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잡는 거지. 그죠? 1.6에서 억으로 너무 심하죠. 심해도 너무 심해, 이거. 뭐해 여기서 뭐해. 어 뭐지? 아니 또 6마리 저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각을 맞고 있거든요. 어 엄청 총출하면 끊기는 거 봐.
아, 테미온 사망. 테미온 여기로 장가 온 것 같은데. 칼라틸트. 어? 혹시 칼라틸트의 남편이 테미온이 아니었을까? 일단 포로. 아, 경험치 미쳤다. 77마리 경험치. 여기 어디지? 아, 여기 바로 공성 들어가야 되죠? 포로 잡고. 아타노스 아니고 파소스 노리던 할매예요. 파소스. 자, 이거 공성 탑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이거? 호위 계속해. 하고 바로 들어갑시다, 이거. 파소스, 남동생 노리던 할매죠. 아, 그렇죠. 60 먹은 할머니가 아직 앞길 창창한 내 동생을 먹으려고 했다, 이 말이지. 자, 수석기 있으니까 빠르게 붙읍시다. 아, 와, 미친. 나 그게 없었나? 나 피가 없는 상태였나 보지? 아, 나 잘렸으니까 피가 없었겠네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러니까 한두 방만에 컷당하지. 아, 근데 성문 열어주려면은 도끼 필요한데. 아, 씨. 우리 고방 거 도끼 어디 없나? 사라졌다, 시체도. 벌써 갈몰이 됐네요, 시체. 아, 여기서 궁병이득 최대한 보고 가야 돼. 어, 아, 저거 공성사 부서졌다. 아, 저쪽으로 옮겨가야 되네. 아, 씨. 공성추도 빠르해졌죠. 아, 이거 너무 잘 푸는 거 아니니? 여기 무조건 여기가 희망입니다, 여기가. 여기로 와, 여기로 달려와. 여기가 희망이야. 오케이, 그렇지. 어그로 끌려서 지금 투어사이드 하죠, 지금? 이거지. 얘들아, 빨리 쏴. 좋아, 좋아. 개꿀이야.